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지금 섹션 04번 문제를 열어서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열기 C 드라이브에 길벗 컴마 리그의 01 섹션에 04번 문제. 근데 잠깐만요. 요거 열기 하실 때 즐겨찾기 있지 않습니까? 즐겨찾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 컴퓨터에 가시면 우리 그때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에다 넣어놨잖아요. 길벗 컴마 리그를. 얘를 즐겨찾기란 글자에다가 슉 갖다 놔요. 이렇게. 여기 하나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열기 눌러서 내 컴퓨터 가서 막 찾았잖아요. 근데 여기 길벗 컴마 리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클릭하는 순간 바로 착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즐겨찾기라는 항목의 묘미예요, 묘미. 예. 그 중에 이제 4번 할 거니까는요. 4번 문제 열어놓으시고. 자, 문제가 열렸습니다. 자, 고급 필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원래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자동 필터와 다른 위치에서 추출한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고급 필터. 뭐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뭐냐면,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2, 기출 01, 기출 02 두 가지, 네 가지 시트가 있는데, 각각 자동 필터로도 해보고 고급 필터로도 해봐라 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면, 어떻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라는 곳에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은 거기 써 있어요. 그렇죠? 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다행히도 지금 제목줄하고 본문줄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제목줄하고 내용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블럭을 잡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있는 필터를 눌러 볼 겁니다. 깔때기 그림처럼 생겨 있는 거. 이게 자동 필터예요. 그럼 자동 필터 항목을 클릭했더니 각각의 항목 이름에 삼각형 화살표가 생겼어요.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요. 누르면 나타나고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준비 작업이에요. 이제 조건대로 한번 해봐야죠, 뭐. 근속기간은 여기 D라고 하는 항목이네요. 그렇죠? 여기 근속기간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눌러서 15년 이상이니까 7 빼고 9 빼고 12 빼고 14 빼면 15년 이상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장만 찾아라 그러면 부장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예.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고르는 것보다는 숫자 필터라는 게 있어요. 필터. 그러니까 자동 필터 안에 걸러내는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15년 이상이니까 뭐죠? 크거나 같다. 이거죠. 크거나 같다. 눌러주시고 15 써주시면 돼요. 그럼 크거나 같다 15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 누르면 5, 7, 8, 10, 11 6번 라인 없어졌고요. 9번 라인 없어지고 12, 13, 14 라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걸러진 것만 파랗게 보입니다. 얘들을 잘 보세요. 복사해서 제가 다른 곳에 한번 붙여놔 볼게요. 붙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필터 결과를 블록 잡아서 복사했더니 자 보세요. 제가 블록 잡고요. 복사를 누르면 뭐 줄들이 옆에 가 있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블록 잡아서 복사를 누르면 블록이 한 블록인데 얘는 블록을 잡아서 복사를 누르면
블럭이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 4, 5, 7, 8, 10, 11.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선택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래서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하면은 그 보였던 것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필기 시험에 자동 필터에 의해서 걸러진 결과를 블럭 설정해서 복사를 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보기 중에 요 사이에 숨겨져 있는 9번 라인, 6번 라인도 붙여넣기 하면 나온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만 나오는 거죠. 보이는 것만. 예.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근속기관에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니까 여기 껄때기가 하나 생겼어요. 다른 건 그냥 삼각형 그대로인데 근속기관만 걸러낸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쓱 갖다 댔더니 15년 이상이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퇴직금에 있는 삼각형 눌러서 5만원 이하니까는 다 빼고 44,000원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44,040원을 걸른 거잖아요. 5만원 이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누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4,040원을 걸른 거잖아요. 5만원 이하를 걸른 게 아니에요. 답은 똑같을지 몰라도 조건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말고 숫자 필터에 가서 뭐뭐보다 작거나 같음. 그래서 5만원을 누르면 5만원 이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5년 이상이면서 5만원 이하인 사람을 걸러낸 거예요. 막 여기서 대충 클릭해갖고 클릭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안 맞았다라는 거죠. 예. 자, 다시 지우기를 누르면 이 필터가 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지우기 누르면. 아니, 필터를 다시 해제해버려도 되죠. 자, 지우기 누르면 싹 원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속기관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걸러내면은 안 되죠.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얼마? 15. 자, 그 다음 퇴직금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작거나 같음. 얼마? 5만. 하고 확인을 누르면 15년 이상이면서 5만원 이하인 사람을 걸러냈다라는 거죠. 이게 자동 필터예요. 자동 필터는요, 덜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네, 되게 쉬워요. 자, 56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데이터에서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걸러진 것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건 숨겨버린 거예요. 그게 자동 필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대비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필기시험에도 실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필터의 결과는 다른 것으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조건에 맞는 것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건 숨겨놓는 기능이다 라는 게 맞는 말이죠. 예. 자, 밑에 무작정 따라가 2번 가볼게요. 무작정 따라가 2번 가보는데 무작정 따라기 2번은 무작정 따라기처럼 똑같은 걸러내는 건데요. 이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아까 15년 이상 5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결과를 A20번째 여기서부터 해서 출력을 하래요. 따로 출력하래요. 이건 고급 필터밖에 없어요. 근데 고급 필터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조건을 걸어야 돼요. 고급 필터를 딱 눌렀는데 물어봐요. 조건은 어딨어? 아차, 조건 안 만들었네? 그러면 다시. 자, 고급 필터 눌렀더니 조건 범위 물어봤잖아요. 조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조건을 해야 돼요. 근데 조건은 어디다 하라고 돼 있냐면은 A16서부터 H19 사이 이 사이 안에다가 조건을 걸으래요. 조건을 만들려는 거지.
근데 조건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금속기관을 쓰고 금속기관을 쓰고 크거나 같다 15라고 쓰고 금속기관 밑에다 15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퇴직금이라고 쓰고 퇴직금이라고 쓰고 퇴직금 맞죠? 그렇죠? 퇴직금이라고 쓰고 작거나 같다 5만원이고 이렇게 이 범위 내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쓰려는 거죠. 저는 이제 범위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블럭을 잡은 거고요. 여러분 그냥 쓰시면 돼요. 이 조건, 이 범위 내에다가 조건을 쓰래요. 그럼 보세요. 이 근속, 여기 잠깐만. 여기 근속기간이라는 글자가 있죠? 자, 보세요. 이 근속기간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고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돼요. 이 글자랑 똑같은 게 와야 돼요. 근데 제가 테두리선은 상관없어요. 여기다 노랗게 칠해도 상관없는데 근속기간을 이렇게 한 칸 띄워도 안 되고요. 퇴직금 다음에 한 칸을 더 띄워도 안 되고요. 똑같아야 돼요. 한 글자라도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요.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급 필터에서는. 그러면 56쪽에 나와 있는 또 제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 이제 원 데이터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조건을 걸었으니까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행하는 방법은요. 마우스를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원래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원래 있는 데이터.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하시면 좀 수월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고급에 가면은요. 지금은 목록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 시험 문제라서 그런 건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록 범위가. 그러니까 이 고급에 가서 목록 범위를 내가 다시 싹 블럭을 설정해서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안에다 클릭을 해놓고 고급에 가면은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목록 범위를 잡아놔줘요.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고급을 들어가면은 우리 책에는 지금 보이지만 실제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목록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는 불편감이 있어요. 그랬죠.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여기죠. 조건 범위 밑에 있는 게 여기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 필터처럼 걸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A20번째다가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밑에 걸 클릭해줘야 돼요. 먼저 클릭하고 범위를 지정해줘도 되고 나중에 어차피 복사는 눌러줘야 되니까 그리고 복사 위치에다 클릭해놓고 나서 이때 A20번째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목록 범위에 있는 데이터 영역에서 이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걸러 가지고 A20번째다가 출력해 준다는 얘기죠. 확인 누르면 착하니 답이 나와요. 그러면 고급 필터로 하나 자동 필터로 하나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이런 거를 고급 필터 고생스럽게 할까? 자동 필터로 클릭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자동 필터로 내는 것보다는 고급 필터로 문제를 내는데 지금 방금 전처럼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동 필터로도 다 계산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 안 내요. 절대로 안 내요. 그러면 자동 필터로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 필터로 못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런 경우에요. 아까 여기 보니까는 제가 여기서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만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또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또는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만 걸러라 하는 거는 자동 필터로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부장인 경우나 과장인 경우는 돼요. 당연히 부장이면서 과장인 경우는 없겠죠. 근데 하나의 항목 중에서는 부장이거나 과장이거나 이런 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근속기간이 10년에서 15년 이상인 거, 10년에서 15년 사이인 것만 걸러라 이런 것도 돼요. 그 다음에 15년 이상이거나 5년 이하이거나 이런 것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과장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10년 이상인 과장은 찾아낼 수 있지만 10년 이상이거나 과장이거나 하는 또는이라는 조건, OR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동 필터가. 이제 그런 경우는 고급 필터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네. 우리 책을 좀 볼게요. 먼저 자동 필터를 우리 교재 57쪽에 보시면은 무장점 따라하기 시트에서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한 후에 어떻게 범위 지정하래요? 요렇게 했죠. 요렇게 범위를 지정해주고 필터를 누르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클릭, 이동네 클릭해 놓고 필터 눌러도 들어가요. 원칙은 전체를 블록 잡고 필터를 눌러주는 건데 뭐 제목만 필터를 걸어도 되고 뭐 요만큼만 필터 걸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다 이 밑에 비어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필터를 걸었을 때 삼각형 기호가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항목을 가지고 걸러낸다라는 거였죠. 예. 그래서 57페이지 3번에 보시면은 크거나 같다, 즉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상, 그리고 15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면 15년 이상 근속기간이 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퇴직금 옆에 있는 삼각형 눌러서 작거나 같다 라는 걸 눌러주고 5만원을 입력하면은 5만 이하라는 의미라는 거, 즉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이상이다 이하다라는 개념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결과가 하나 이상은 나오겠지. 아무것도 안 나오게 문제는 내지는 않지. 근데 한 개가 답인지 두 개가 답인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15년 이상인 거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15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5만원 이하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요거 아니니까 이게 김재욱밖에 없잖아요. 수작업으로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정답은 분명히 김재욱 과장만 나와야 정답이지. 문제지에 결과를 보여주면 좋아. 아, 하나가 맞구나. 내가 한 게 맞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시험지에는 결과를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출력하시오. 그러면 내가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럴 땐 수작업으로 계산해 보시면 돼. 수작업으로. 자, 고급 필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책에 보니까는 그렇게 조건을 입력을 해 놓으래요. 조건을 입력을 해 놓고 나서 데이터 범위 안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고급 필터를 누른 거죠. 고급 필터를 눌러가지고 이때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를 선택을 책에서 먼저 했네요. 그 다음 여기 책에서는 목록 범위를 조건 범위 삼각형 화살표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된 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다시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조건 범위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 블럭 잡으면 들어가요. 이걸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근데 책에서는 안전하게 얘를 클릭해 가지고 조건을 걸고 다시 눌러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얘를 블럭을 잡고 하면은 딱 알아서 들어가더라. 근데 밑에 건 어떻게 돼요? 밑에 거는 블럭을 잡고 돌아가야만 되는 거지. 다시 눌러야만이 돌아가는 거고 직접 여기다가는 어떻게 한다? 마우스를 클릭을 해 놓고 확인을 누르면 결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어떻게 했냐면 20번째다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고 엉뚱한 데다 출력했어요. 그럼 중간에 두 줄 있잖아요. 두 줄. 이 두 줄을 블록 잡아서 삭제해버리면 20번째로 올라갔죠.
그건 몰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모르고 내가 19번째다가 출력을 했어.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한 줄을 더 집어넣으면 얘가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래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61쪽 한번 보세요. 61쪽. 61쪽에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메모를 잠깐 본다면 이상이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 이거고 이하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초과라는 말을 초과. 초과라는 말은 요구가 되는 거고 미만이라는 말은 요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상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크거나 같다라고도 표현해요. 20 이상인 경우를 걸러내시오 라고 해도 되지만 2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출력하시오 걸러내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같은 말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같다는 뭐 다 아시듯이 요거고 다르다가 요거예요. 요거 요거 다르다 기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아닌 사람만 걸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르다 과장 이렇게 쓰면 과장이 아닌 거죠. 눈을 쓰면 뭐예요? 과장인 것만 걸른 거고요. 근데 뭐 과장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없겠지. 그런 건 없겠지만 다르다 같다라는 기호가 조금은 우리가 수학에서 같다는 있었지만 다르다는 요 기호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수학에서. 근데 컴퓨터는 요렇게 한다. 자, 그 다음 62쪽 우리 컴활 필기시험에 나오는 항목이에요. 아까 엑셀 화면에 근속기간 퇴직금이라는 항목을 넣어놓고 크거나 같다 15년 5만원보다 작다라고 써놨는데 조건이 같은 줄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엔드 조건이라 그래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그리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내려놨어요. 밑으로 내려놓으면은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혹은 또는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얘가 같은 줄에 들어가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고 얘가 다른 줄에 있으면 뭐가 된다? 얘를 만족하든 쟤를 만족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급여가 80만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0세 이상 80만원 이상 월급 받는 사람이죠. 오른쪽에는 뭐예요? 나이가 20 이상이고 급여가 80만원 이상이고 지역이 서울이래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20세 이상이면서 8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 아래 거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되고 나이가 많더라도 80만원 이상이면 되고 적어도 80만원 이상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되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80만원 이상 받아도 되고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사람만이어도 되고 근데 이건 뭘까요? 지금 조건이 이렇게 걸렸어요. 지역이 서울, 지역이 부산. 사실은 이거거든요. 얘는 뭐예요? 이거 무슨 조건입니까? 지역이 서울이면서 부산인 사람이죠? 그런 건 없잖아. 아, 부산이면 부산이고 서울이면 서울이지. 어떻게 한 항목에 서울이면서 부산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근데 항목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를 일로 집어넣어버리고 빼버리자 이거야. 그래서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따로따로 쓰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는
부산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쑥 동네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이 서울이거나 지역이 부산이거나 이런 사람. 거기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럼 그 밑에 건 뭘까요? 20세 이상 서울 사람이거나 60세 이상 부산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20세 이상 서울 사람이거나 60세 이상 부산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만 조건이 나오면 행복하지. 시험에. 그리고 꺼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기출공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출공일. 자, 근데 아까 우리 뭐 생산부서를 갖고 따지던 뭐 서울 사람을 땄던 부산 사람을 땄던 따지는데 아까 보니까는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 성명, 부서명서부터 최저급까지 다 가져왔죠. 다 가져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나는 성명하고 부서명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머지 건 굳이 안 가져와도 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조건을 또 걸어줘야죠. 그런 문제가 여기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생산 2부에서 생산한 거나 생산 2부 거나 생산량이 생산량 900에서 1500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제품코드, 생산부서, 생산량, 분량률, 최대 생산량은 가져오지 말래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해봐야지 뭐. 자, 먼저 조건부터 걸어봅시다. 조건은 A14번째 여기서부터 E의 17번째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 조건을 걸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생산부서가 생산 2부죠, 2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저 같은 보세요. 요거. 요거 얘를 복사를 해서 요것도 붙여도 돼요. 왜냐면 똑같은 글자를 쓰면 수월하니까. 그 다음에 생산량은 900 이상 1500 이하잖아요. 900 이상 1500 이하라는 건 뭐예요? 900에서 1500 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900 이상이거나 1500 이하이거나 이건 아니죠. 자,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사안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이 있는데 900이라는 데가 있고 1500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데는 요 안에 있는 것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00 이상이면서 1500 이하라는 건데 이때 요것만 가져오는 건지 다 가져오는 건지 안에 있는 것만 가져오려면 AND예요. 900보다 크거나 같고 1500보다 작거나 같다는 두 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OR 조건을 써버리면 900보다 커도 상관없고 1500보다 작아도 상관없고 하니까 모든 숫자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안 되죠. 그건 안 돼. 자, 그래서 생산량이 에이, 생산량 여기 있네. 복사에 또 붙이지 뭐. 그럼 크거나 같아 900이고 작거나 같아 1500이고 지금 조건이 근데 지금 생산 2부가 되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이상 그 사이에 오건 이렇게 만들라는 거지.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아, 오른쪽에 답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항목을 꼭 복사해서 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복사해서 글 쓰시면 되는데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들은요. 보세요. 생산부서하고 스페이스만 눌러.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 글자랑 이 글자는 다른 글자예요. 여기는 빈칸이 들어갔잖아요. 빈칸이.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마지막 빈칸을 누르잖아요. 그럼 답 안 나와요. 꼭 한 번은 나와.
모든 수업을 할 때 보면 한 기수에 한 분씩은 꼭 그런 분이 나오더라고. 우리 반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예. 근데 그게 워드 작업을 많이 하신 습관이에요. 막 글자 쓰고 스페이스만 누르고 글자 쓰고 스페이스만 누르잖아요. 그게 몸이 배가지고 글자를 쓰면 생산부터 다음에 또 다른 글자가 나올 줄 알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놓고 하거든요. 실수를 하신 경우가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조건은 걸어놨는데 20번째 줄에 18번째 줄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데 아까는 제가 여기다 클릭만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고급 눌러놓고 고급 눌러놓고 다른 정서의 복사 조건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고 그 복사 위치를 이렇게 클릭했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뭐냐면 여기 있는 항목이 다 나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나오면 안 되고 여기만 나와야 돼. 복사해서 붙여놔 주세요. 난 요것만 출력할 거야.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실제 업무상에서는 데이터는 제품 코드부터 생산량까지 들어갔지만 나는 생산량을 앞에다 출력하고 싶으면 앞에다 써도 돼요. 그럼 생산량이 여기에는 다섯 번째지만 결과에는 두 번째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클릭해 놓고 하라 그랬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요만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되는 위치는 요 네 가지 항목이죠. 그때 블록을 잡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그거만 출력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2부든지 생산 2부든지 900에서 1500 사이든지 나온 거죠. 답이 맞나? 한번 해보세요. 야? 고객 포인트 관리 표에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보세요. 얘는 제품 생산 현황 표잖아요. 그럼 여기서 푸는 거 안 되지.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출 공인 시트에서 하세요 라고 돼 있고 실제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갔더니 문제처럼 고객 포인트 관리 표가 있잖아요. 여기서 작업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실제 실기시험 문제가. 그런데 생년월일이 5월생인 사람만 걸르래요? 그럼 생년월일이란 글자를 복사해서 A15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을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걸러내는 거는 19번째 셀에서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럼 5월생이라는 걸 어떻게 출력할 거냐 하는 거죠. 5월생이라는 거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책에 뭐라고 써있냐 보면 어라? 책에는 월이라고 써있고 밑에 펄스라고 써있죠? 근데 뭐라고 썼길래 그렇게 나왔느냐 하는 거지. 자, 답 넘기면 페이지 넘기면 답은 있어요. 자, 이렇게 써있습니다. 는 먼스가 뭐냐면 날짜 중에서 월만 빼내는 함수예요. 어려우는 함수는 아니에요. 어려운 함수는. 자, 그래서 먼스 괄호 열고 생년월일 첫 번째 걸 클릭했어요. 생년월일 첫 번째 걸 클릭했어요. 그럼 뭐죠 이게? 첫 번째 생년월일 1980년 6월 20일이라고 적혀있는 그 생년월일에 월을 묻는 거죠. 월 하고 엔터를 탁 치면 6월이죠? 6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게 5월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야, 네 생년월일이 10개가 넘는데 이 중에 반드시 첫 번째 것만 골라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고르면 안 돼요? 여기 고르면 안 돼. 이 생년월일 중에는 반드시 첫 번째 것만 골라야 돼요. 그거는 법이에요. 엑셀에서. 그래놓고 그의 월이 그 중에 월이 5니 물어본 거. 5하고 같으니 물어본 거야. 즉 5월생이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이 사람이 6월생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나왔잖아. false는 거짓이잖아요. 만약에 너 6월생이니 물으면 뭐라 그래? 그래 true라고 나오겠지. 근데 5월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 하나만 아니지만 맞는 것도 있긴 있잖아 여기 밑에.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그만 선택하는 거야.
그럴 때, 여기에 조건식이 아까는 크거나 같다 900이니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5월이 맞니? 6월이 맞니?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더니 그래 아니요라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를 쓰면 안 돼요. 요 생년월일 한 글자를 여기다 쓰면 안 돼.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조건의 결과가.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이름이라고 써도 안 돼. 이름이라고 써도 안 돼. 왜? 여기 있는 거 쓰면 안 돼. 그럼 또 뭐라고 쓰면 안 되냐? 거래 횟수라고 써도 안 돼. 여기 있는 거 쓰면 안 돼. 그러면 바보라고 쓰면 되나? 돼. 바보라고 써도 돼. 왜? 여기 없잖아. 그 글자가. 사랑이라고 써도 돼. 안녕이라고 써도 되고 조건이라고 써도 돼.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쓰면 허전하니까 책처럼 월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책에는 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안 쓰면 허전하니까 월이라고 쓴 거고 저 같으면 어디 조건이라고 쓸래요. 조건이 5월 이렇게 써도 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뭐만 쓰면 안 된다? 요거. 이 글자만큼 쓰면 안 돼. 어떨 때? 조건을 썼을 때 너 뭐뭐보다 크거나 같으니 그러네 어쩌고 저쩌고 쓰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false 아니요 true 참이요 이렇게 참과 거짓으로 나왔을 때는 그 항목의 이름을 조건명의 이름을 쓸 때 위에 있는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엑셀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보면은 고거 필터를 건다든지 할 때 그 수식이 보여요. 수식. 자, 이렇게 수식. 그러면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월이 5냐고 물어봤으니까 5월생이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처음 거는 아니지만 그 밑에 거는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쓰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이름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월이라고 쓴 거지. 월이라고. 자, 그럼 똑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원 데이터다 클릭해놓고 원 데이터다 클릭해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이렇게. 그런데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뭐다? 요거야. 얘만 선택하면 안 돼. 얘까지 포함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복사 위치는 책에 나온 대로 몇 번째죠? A18번째였나요? 19번째 이렇게. 그 확인 눌러주면 5월생만 쫙 나오네. 요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예요. 여기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상한 함수를 묻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매 실적이 평균치 이상인 것만 출력하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구매 실적이 평균치 이상인 걸 물어보려면 어떻게 돼요? 는 네가 에버레이지 평균치보다 이상이 크거나 같으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맞대잖아요. 95만원이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으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true나 false가 나오면 얘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쓰면 안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뭐 평균치 평균 이상 뭐 이렇게 쓰든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가서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고 복사 위치는 여기가 복사 위치다 그러면 이제 이건 평균치 이상인 것만 나온 거지.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난이도가 있는 문제. 아까처럼 뭐 생산 2부이거나 900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
필터 문제가 10번 나온다 그러면 요게 한 8번 나오고 요런 경우 한 2번 나오고 자동 필터는 안 나오고 너무 쉬우니까 어렵지는 않겠어요. 분리성이 true 났을 때 true를 다시 그 함수를 안 바꿔주고 그냥 바로 잡아도 된다, 그죠? true라고 하는 것은 네. 조건을 물어봤는데 네. 우리 보통 이렇게 쓰죠. 여기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구매 실적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걸러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직접 쓰는 건데 어떻게든 물어볼 수 있냐면 구매 실적이 는 야, 너 100만 원보다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false나 true가 떴으니까 여기다가 구매 실적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글자를 써야지. 그래놓고 조건을 이렇게 걸으나 이렇게 걸으나 결과는 같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귀찮게 걸어? 이렇게 편하게 걸지? 근데 평균치 이상인 것만 걸러라 그러면 평균값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평균치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너 5월이니? 라고 묻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가 true나 false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조건에 따라서 그냥 아까처럼 900에서 이상 1500 이하라고 하는 걸 직접 이렇게 조건에 걸어도 되고 그럼 이걸 아까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는 너 크거나 같다 900 이상 되니? 그리고 너 작거나 같다 1500 이하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조건을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그냥 이게 편하지. 그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못하는 경우에는 천상 이렇게 직접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럴 때는 항목 이름이 바뀐다 이거지 뭐. 요 뒤에 보시면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 쭉 있어요. 뭐 모의고사도 있고 뭐도 있는데 거기 있는 문제를 오늘 가시면 한번 쫙 풀어보세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오늘 고급필터 배우고 자동필터 배웠잖아요. 그럼 대개 가셔서 여기 있는 문제 고급필터 딱 풀어보는 거야. 그럼 도사되어 있어. 이걸 몰아서 한꺼번에 하려니까는 이것도 배웠지 저것도 배웠지 헷갈리는 거지. 한꺼번에 오늘 가셔서 고급필터만 이 뒤에 보면 모의고사 중에 고급필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모의고사 불러서 고급필터만 연습해보는 거야. 1번 문제 고급필터 해보고 2번 문제 고급필터 해보고 3번 문제 고급필터 해보고 그럼 뭐 고급필터는 한 10번 풀어보면 도사가 돼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제일 재밌다고 하는 함수예요. 함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섹션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요. 05번 문제를 볼 거예요. 05번 문제. 이거예요, 이거. 맞죠? 함수는 5문제밖에 안 나와요. 5문제. 근데 5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항상 나오는 문제는 있어요. if 문제는 꼭 나오는 것 같고요. vlookup, 뭐 hlookup 이런 거 나오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고요.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기억으로는 vlookup, hlookup은 항상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하는 게 잘 나와요. 시험에는 합계 구하는 것보다 평균 계산하는 걸 내요. 이유가 뭐냐면 평균을 계산하면 소수점이 발생하더라고요. 많이. 그럼 걔를 반올림 시켜요. 그럼 반올림 계산하는 함수랑 평균 구하는 함수랑 같이 내버리거든. 두 개를 결합해서. 그럼 문제 내기 딱 좋거든. 괜히 어려운 거 내면 욕먹고 쉬운 거 달랑 하나 내면 욕먹으니까 그냥 두 개 문제를 내버리면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지금 나오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들이니까 한 번씩 해볼게요. 자,
함수라는 설명부터 먼저 좀 드리고 들어가야지. 뭐 함수가 괜히 어렵다고 느끼시니까. 함수는요, 기능이에요, 기능. 자, 합계를 구한다. 합계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에게 합계를 구하는 명령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합계를 구한다 라고 하는 기능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엑셀이 계산할 거 아닙니까? 야, 엑셀아. 그럼 엑셀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야, 합계 좀 계산해 봐. 말로 하면 안 되지. 사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엑셀 말로 해야지. 엑셀 말로 뭐뭐뭐 해. 그러면 오케이 하고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게 함수예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밥을 하려면 뗄감 갖다 놓고 가마솥 걸어서 쌀 넣고 물 넣고 끓이다가 펄펄 끓어 넘치면 불을 좀 빼가지고 뜸을 조절해야 되고, 뜸 조절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불을 빼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또 다 타버리니까. 그래갖고 뚜껑을 열어갖고 밥을 해 먹었단 말이야.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쿠쿠 압력밥솥이라는 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쌀 넣고 물 넣고 잠가 놓고 버튼만 누르면 밥 다 해놓고 밥 다 했다고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보온해 주잖아, 알아서. 그게 함수라고. 그러니까 쿠쿠 압력밥솥을 주의사항만 알고 밥을 할 줄 알면, 버튼만 누르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불을 빼고 조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가스레인지에다 압력밥솥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불 조절하는 거. 추가 막 움직이면 열받았거나 그럼 불을 줄여야지. 이것도 어려워, 안 해본 사람은. 근데 쿠쿠 압력밥솥은 쌀 넣고 물 넣고 잠궈 놓고 버튼만 누르면 밥 다 하고 보온해주니까 물 조절을 했다고 치고, 그때 쿠쿠 압력밥솥이 바로 뭐다? 함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 중간고사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야? 뭐 있겠지 뭘. 그걸 내가 눈으로 지으면 뭐 몇 개 없으니까 90이네 하고 계산하지만, 시험 본 사람이 100만 명도 될 수 있잖아. 그럼 100만 명 중에 제일 큰 점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떤 게 큰 점수인지. 그때 명령 말하면 나오는 거지. 는 맥스. 자, 한번 해볼게요. 는 M. A. X. 다시 눈 M 눌렀더니 여기 있네. 마우스로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그 설명에 떠 있어. 최대값을 구하는 거래. 그럼 이걸 쓰면 되죠. 얘를 이제 실행시키면 되잖아.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 더블 클릭하면 여기로 쏙 들어가. 아니면 눈 M 하고 키보드로 내려가고 올라가도 돼요. 그 얘를 탁 치면 어떻게 돼? 탁 치면 안 돼, 그때는. 엑셀에서는 M하고 만났잖아요. 근데 얘를 탁 치면, 엔터 치면 안 되고, 더블 클릭은 돼요. 그런데, 탭키 있잖아, 탭키.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 얘를 딱 누르면, 슉 들어가요. 그러니까 탭키나 더블 클릭하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직접 다 써요. 맥스, 이렇게. 직접 쓰는 연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괄호를 열어야 돼요. 는 뭐뭐뭐뭐라고 쓰고 괄호를 열어야 오케이 지금부터 함수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 범위 중에서 그랬잖아. 마우스로 드래그하세요. 이 범위는. 그러면 뭐냐면 이 포럭해 블록 잡은 이 동네 중에서 맥시멈, 제일 큰 값을 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이너스 괄호를 닫으면 돼. 안 닫아도 그 정도는 닫아주더라고, 또 엑셀이. 엔터를 치면, 저 보세요. 이렇게 가라 안 닫았잖아요. 엔터를 탁 치면 커서 보면 다 닫혀 있어요.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지.
그러면 는 맥스 괄호 열고 블럭 잡았지 않습니까? 그 블럭이 뭐 중간고사 블럭을 잡던 뭐 100만 개 블럭을 잡던 하여튼 최대값을 구할 거 아니냐 이거지. 계산했죠? 자, 그다음.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하나를 계산해 또 빼주래. 그럼 고쳐야 되니까 더블 클릭해도 해도 되고 F2번 키 눌러도 고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빼기. 여기 가장 큰 값이 맥시멈이고 두 번째로 큰 값이 여기다 써줄 건데 차이니까 뺄 셈이잖아. 그러면 어? 맥스라는 걸 외워야 되느냐? 아, 문제 써 있어. 맥스를 쓰래. 여기 보세요. 책에 써 있잖아. 맥스라는 함수를 쓰래. 아, 최대값. 그 옆에 뭐가 써 있어요? 라지. 그러면 L, A, R, 라지라고 있네 여기. 근데 라지라는 함수가 뭐래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래.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백 번째로 큰 거를 구하는 거래. 그럼 라지 함수를 불러놓고 또 블럭 잡아. 블럭 잡고 여기 보면 문법이 컴마 컴마 몇 번째 2. 2가 뭔데? 두 번째로 큰 거라고. 그러니까는 맥스는 괄호 열고 블럭 잡으면 끝이지만 라지는 블럭 잡고 컴마가 들어가는데 요 밑에 여기 보시면 문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법 코드표가 보이잖아 밑에. 요걸 보고 익혀나가야지 뭐. 나물 부려먹으려면 조정을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돼.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제일 큰 값 90에서 두 번째로 큰 것이 보안이 88 같은데? 그럼 2 남지 뭐 2. 해보세요. 이게 데이터가 10개니까 제일 큰 게 90이고 두 번째로 큰 게 88이 보이지만 이 데이터가 50만 개면 안 보여. 우측이 하냐고. 그래놓고 일곱 번째로 큰 값 따져보라 그러면 첫 번째 찾는 거는 쉽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열 번째로 큰 거 찾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이때 이 함수를 딱 쓰면 지가 알아서 해결해 주거든. 열 번째로 크든 백 번째로 크든 간에. 그러니까는 마당새야 하고 불러놓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시키면 재밌잖아. 사람 사이에서는 막 시켜 먹으면 안 되지만 기계니까 프로그램이니까 시켜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려고 엑셀을 쓰는 거잖아. 자, 하나 계산했어요. 근데 아이 두 개 두 옆에 두 개 더 하래. 두 개 더 하라고 써 있잖아. 그럼 A 똑같이 하면 되잖아. 여기 보세요. 지금 옆에 두 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것만 계산 하나 해놓고 나서 보니까 꽤가 난 거야. 또 해? 아 싫은데. 그럴 때 자동채우기라는 걸 하라는 거야. 자동채우기. 자동채우기라는 거는 뭐냐면 요렇게 점이 있잖아요. 점 네모가 있는데 네모에 점이 있잖아요. 그 네모의 점을 아래로 내리던 옆으로 비비던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비비면 똑같이 돼요. 해보세요.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최대 가장 큰 값은 맥스라고 썼는데 사실은 책에 있는 거예요. 책을 먼저 볼게요.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와 평균치에 대해서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 사이 차이를 계산해서 빼달래. 그 말이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아봤을 때 아, 큰 것 빼기 두 번째 거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설명 알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맥스를 먼저 쓸 거냐 라지를 쓸 거냐. 왜 둘 다 써야 되니까. 그럼 맥스가 뭐더라? 야, 맥스가 이게 뭐야? 뭐 구워먹는 거냐 쪄먹는 거냐 합계를 구하는 거냐 평균을 구하는 거냐 모르면 맥스를 못 쓰겠죠. 근데 이제 함수를 하나씩 하나 익혀 나가야지.
밥할 때는 압력밥도 쿠쿠에다 하면 되고, 김치를 어디서 사오던 김치를 담그면 김치냉장고에 담으면 되고, 물은 물병에 담으면 되고, 술은 술병에 담으면 되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수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는 max라고 쓰고 max라고 쓰고 괄호를 직접 열어도 되고, 아니면 마음에 드는 함수를 골라서 더블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탭키를 눌러서 실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는 맥스 괄호 안에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문법을 밑에 문법 창이 떴잖아요. 이때 이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빼기.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 함수니까 라지라고 쓰고, 라지는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블록 잡아주고, 콤마 1승 뭐예요? 첫 번째로 큰 값 맥스하고 똑같잖아. 근데 두 번째로 큰 거를 찾으려는 거지. 시험 문제 세 번째로 큰 거를 빼라 그러면 셈 쓰면 되는 거고, 우리는 2라고 쓰면 돼요. 자, 괄호를 안 닫았어요. 또 엔터를 탁 치면 어쭈구리 괄호 안 닫았네. 여기 괄호 안 닫았잖아요. 제가 야, 너 수식에 오류가 있는데 혹시 괄호 닫을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거 알면서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괄호가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자, 그런 결과를 옆에 두 개 더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묻죠. 야, 너 답 나왔냐? 나왔어. 어떻게 했는데? 나 최대값에서 두 번째로 큰 거 함수 뺀 거야. 봐, 이렇게 뺐어. 그랬더니, 야, 그러냐? 나 네 거 뺏겨도 되니? 그래, 내 거 뺏겨가. 오케이.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거를 이용해서 쭉 비벼가면 뺏겨가는 거야, 이게. 엑셀은 한 번 계산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50만 명이 봤는데 50만 명의 합계와 평균을 50만 번 계산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거 합계 평균 계산해주고 자동 채우기 따랑 치면 나머지 49만 9999명이 촥 계산이 돼야지. 그게 자동이 아닙니까? 엑셀이라는 개념에. 그래서 엑셀은 한 번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는 거예요. 한 번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는 거예요. 다 해보셨죠? 여기까지는? 자. 순위가 어려워요. 이건 쉬운 함수인데 순위가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평균값이 다 다른데 누가 1등인지를 여기다 뽑으래. 이걸 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1등. 요거 2등. 아니, 모르겠어. 나머지. 근데, 저 중학교 때 보니까 전교 1등서부터, 전교 꼴찌까지 1등서부터 700등까지를 대자보에다 써서 붙여놨더라고, 학교에서.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그 무슨 심정으로 그걸 붙여놨는지. 그러면 또 어떤 애는 그래. 야, 이번에도 위에 있네? 이런 놈이 있고. 어떤 애들은 또 밑에 걸 오려가요. 지 거니까. 근데 걔는 항상 밑에서 오려가. 꼴찌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전교 득수를 어떻게 다 매겨가지고 그거를 활자로 인쇄해가지고 대답으로 크게 찍어놨는지 난 그때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 지금 같으면 쉽잖아요. 지금 같으면. 근데 지금은 못 올려요. 이거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학교 정문 앞에다가 붙여놨어. 정문 옆에. 정문을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데 지나가다 말고 학생들이 정문에 쑥 들어와서 보다가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 자주 봐. 그럼 알아. 야, 이번에 홍길동이 또 꼴찌래. 저번도 꼴찌인데 하고 막 쓰군데. 근데 이거를 700명 계산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걸 내가 눈으로 계산하면 어때?
1등, 2등에 3등은 똑같은 게 있고, 그럼 3등이지, 3등. 그 다음에 얘가 5등인가? 아, 4등, 공동 3등이니까. 그렇지. 예, 5등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동일한 성차 같으면 또 동일한 등수가 매겨야 되고 점수가 같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엑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는 무슨 함수쓰래요? 랭크? 랭크 쓰래? 쓰면 되지 뭐. 누가? 여기 보면 넘버가 있고 리퍼런스가 있고 오더가 있어요. 넘버는 뭐냐면, 아,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직접 쓰는 거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려면 못 외워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눌러서 그것이 아까 랭크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 랭크 함수는 수학 함수일까요? 통계 함수일까요? 통계인지 어떻게 알아요? 책에도 안 나와 있잖아. 근데 통박으로 찍는 거야. 그럼 랭크가 여기 있네. 그렇지. 근데 이 통계인지를 모르고 잘못해갖고 재무 함수로 들어가면 어디가 이제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찾다가 이 책에는 랭크 함수가 통계 함수에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골라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골라 쓰면 혼자 공부할 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근데 이 책은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함수 목록에서 찾으면 세월 타령이야. 그래서 문제 분명히 써 있잖아. 랭크라는 함수가 써 있잖아. 그 랭크 함수를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의미를 파악하면 돼요. 자,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3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막 뛰쳐옵니다. 엄마. 왜? 나 3등 했다? 이러는 거야. 우와. 뭔 시험을 봤길래? 학교에서 시험 봤어. 학교에서. 근데 나 3등 했다? 이러는 거야. 전교 3등? 그건 아닌 것 같고. 니네 반 3등? 아닌 것 같고. 야, 몇 명이 반했네? 아, 우리 분단. 4명 중에서. 이거지. 그러니까는, 누가? 내 점수가. 콤마. 리퍼런스. 참조 영역이에요. 어느 데서? 이 반에서, 요 반. 이게 우리 반이죠? 우리 반. 그런데 엑셀에서는요, 제가 형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위에 있는 것들의 최대값, 위에 있는 것들의 두 번째 값을 계산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는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이렇게 더하지 않습니까? 평균 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랭크 함수를 계산할 때는 내 점수가 이 점수 범위 내에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왼쪽에 있는, 요거는 내 왼쪽에 있는 건 내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아래 동네잖아. 이렇게 동네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블럭을 잡고 나서요, 블럭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반드시 F4번키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블럭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F4번키를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막 달러가 들어가. 양쪽에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엔터를 탁 치면 돼요. 괄호는 안 닫아도 닫아준다 그랬어요. 그 정도는. 네. 이게 왜 저 달러를 쓰는지 알고 싶은데. 달러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얘는 상대적인 위치고 얘는 절대적인 위치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절대 계산법, 상대 계산법 설명드렸어요? 자세히 설명 안 드렸죠? 말도 안 꺼냈죠? 한번 했죠? 그런데 그거를 수작업으로 계산해보면 나와요. 제가 이거를 그냥 써볼게요. 랭크라고 쓰고 여기
어디 갔느냐. 콤마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엔터를 치면 5등은 맞아요. 근데 자동 채우기 한다 그랬잖아요. 한 번 계산하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 계산한다 그러는데 얘 이해가 안 되는데 얘가 왜 2등일까? 순위가 이상해졌죠. 3등이 사라졌잖아 이 세상에서. 근데 잘 보세요. 참조가 이상하게 됐죠? 참조가 이상하게 됐어요. 자, 이거를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는 랭크 가로 열고 왼쪽에 있는 점수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내려갔죠. 자기를 뺀 나머지 일곱 번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은 자 이렇게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자동채우기 하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도 내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만큼 범위를 갖고 순위를 매기라 그래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내 왼쪽에 있는 점수를 포함해서 밑으로 7개니까 이렇게 블록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얘는 뭐라 그래? 자기 뺏기 없잖아. 요 밑에 4는 있으니까 4보다는 크지 72가. 얘도 1등이고 얘는 몇 등이 되는 거야? 요 밑으로 따지면 2등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2등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는 랭크 쓰고 내 왼쪽에 있는 점수가 지 네 번째부터 지 11번째까지 범위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얘도 왼쪽에 있는 점수가 지 네 번째부터 지 11번째 또 얘도 뭐라 그래요? 왼쪽에 있는 요 51.5가 지 네 번째에서부터 지 11번째 범위 중에서 몇 번째를 크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다는 말은 그냥 지 네 번째 셀이 되는 거고 지 네 번째부터 지 11번째라고 표현한 거는 항상 정해진 위치가 정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요 왼쪽이라는 말은 그냥 얘를 말하는 거고 왼쪽이라는 말은 이거는 얘를 말하는 거고 잠깐만 얘를 말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항상 G4부터 G11이라는 왼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F4번을 써주는 거예요. 그때는 F4번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채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항상 내 왼쪽에 있는 점수가 G4번째부터 G11번째 내 점수가 지 네 번째부터 11번째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수작업으로 한번 써볼게요. 수작업으로. 이거를요, 컴퓨터로 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자, 는, 랭크, 지의 네 번째가 지의 네 번째부터 지 11번째. 이거 맞죠? 맞죠? 그렇죠? 랭크 G의 다섯 번째가 G 네 번째부터 G 11번째 맞죠? 잠깐만요. 네, 여기다가 잠깐만요. 여기는 는 랭크 지 여섯 번째 셀이 요거죠. 내 점수 얘가 지 네 번째부터 지 11번째 범위 내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어떤 거? 아, 그렇죠. 여기 콤마죠. 그렇죠? 예, 콤마죠. 그러면 지금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요건 7이고 요거는 8이고 요건 9고 이건 10이고 이건 11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수작업으로 다 수식을 공식을 쓴 거야. 여기 순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손으로 써본 거라고 직접.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는 게 아니라 순위를 10몇 걸 계산하면 10번 계산하고 100몇 걸 계산하면 100번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놓고 공식 수식을 딱 보니까 공통점이 발생했어요. G4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 내 왼쪽 거를 말하는 거지. G7은 왼쪽 거를 말하는 거지. G10은 뭐예요? 내 왼쪽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는 내 왼쪽에 있는 평균 점수가 되는 거고, G4부터 G11은 동일하잖아요. 그럴 때 왼쪽 거는 변하고 오른쪽 거는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거는 달러가 들어가는 거야. 변하는 건 냅두는 거고. 그게 엑셀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통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쓰자야 되죠. 이렇게. G4부터 G11은 항상 G4부터 G11이잖아요. 그럴 땐 달러가 들어가면 되고, 앞에 있는 G4, G5, G6은 변할 거잖아. 그러니까는 달러를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동칭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뒤에 거는 안 변하고 앞에 것만 변했잖아. 이렇게 수작업으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요. 수작업으로 계산해보면. 저는 엑셀을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로도 공부했지만 연습장에다 놓고 이 수식을 써봤어요. 써봤더니 공통점이 있고 얘는 변하는데 G는 안 변하고 숫자만 변하는데, 그래도 오른쪽은 G4부터 G11은 항상 그대로 있더라 이거 지금. 아, 얘는 달러를 넣어주면 되고, 앞에 거는 G4부터 G11까지 변하니까는 달러를 넣어주면 안 되고 그냥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몸으로 느껴가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손으로 연습장에다 한번 써보세요. 나름 숙달이 될 때까지만. 그럼 그 다음에는 안 써봐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답이 딱 되더라 이거죠. 자, 그것이 어디냐면은 70페이지 쪽으로 갔으리 2번 순위 구하기에, 거기 보면 함수 마법사를 부르라고 했는데 마법사 부르지 마시고요. 오른쪽 71페이지에 수식의 이해라고 써 있거든. 그럼 G4는 가만히 있는데 왜 G4부터 G11 뒤에 있는 건 달러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써보니까 그러더라 이거죠. 이렇게 써보니까는 그걸 생략해 놓은 거지.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쉽게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엑셀은 처음에는 조금 더디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써보고 공식을 이렇게 써보고 나서 해보면 규칙이 머릿속에 지나가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빨리 나가면 이제 기본기가 좀 틀어지니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지, 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냐면요. 2014에서 빼라 그랬는데, 2015에서 뺄게요. 올해 2015니까는. 는 2015에서 빼기를 출생 연도래.
어머? 출생연도가 어딨어? 앞에 두 글자네? 98이라고 되어 있는 게 출생연도네.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글자에서 왼쪽에 두 개를 잘라야죠. 근데 자른 함수가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left. 그냥 left라는 걸 쓸 거예요. L, E, F, T라는 걸 쓸 거예요. F, T. 괄호 열고, 무슨 글자에서? 주민등록번호 글자에서. 여기 밑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텍스트. 어느 글자에서? 주민등록번호 글자에서. 컴마, 넘버 캐릭터. 몇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빼래. 이렇게 빼래. 그러면 2015년에서 98을 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하기 1 하래. 더하기 1 하래. 책에 있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책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레프트 함수는 저희가 썼는데 앰퍼센드라는 연산자를 안 썼어요. 안 쓰고 엔터 쳐볼게요. 와우. 1918살이야. 아하, 1900을 안 썼네. 2015년생이니까 1998년생이라는 의미로 1998을 빼줘야 되는데 98만 뺐어. 그럼 요 뒤에다가 1900을 한 번 더 빼주면 되죠. 그럼 답이 나오겠지. 근데 책에 1900 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쓰면 안 돼. 내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돼. 공식은 더하기 1까지가 공식이야. 그런데 앰퍼센더 연산자라는 걸 쓰라고 했거든요. 앰퍼센더 연산자를 쓰라고 했는데 앰퍼센더라는 말은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얘는 이거예요. 19 뒤에다가 98 붙이면 199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앰퍼센더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는 사랑이란 글자랑 앰퍼센드 해요라는 글자를 붙이면 사랑해요 이렇게 돼요. 이 함수가 앰퍼센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척하니 붙여주는 연산자예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연산자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연산자예요. 근데 얘는 결합 연산자라고 불러요. 더하기 빼기는 산술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쓰래요. 그러면 이 중에 뭐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1900 뭐를 붙여야 되잖아.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98년생이잖아. 그럼 앞에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이 1900이라는 19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19를 이렇게 결합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2015에서 요거를 빼줄지 2015에서 19를 빼고 나서 그 다음에 98을 다시 결합해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따옴표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따옴표를 쓰면 2015에서 19를 뺄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를 붙일지 그것도 모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괄호를 하나 더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괄호를 걸어버리면 얘부터 먼저 결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따옴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플러스 1은 왜 하죠? 플러스 1은요 문제에 써 있어요. 더하기 1 하래. 우리나라 나이로 한 살 5피라고. 이거는 공식이니까 이 책에 있는 지시상이니까 해야 되고 앰퍼센드라는 거를 사용하라고 한 거를 봐서는 1900몇 년생이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를 결합하는 것 같은데 앰퍼센드 연산자가 먼저인지 빼기라는 연산자 더하기라는 연산자가 먼저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곱하기나 나누기 더하기나 빼기를 만나면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이나 뺄셈을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앰퍼센드 연산자는요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덧셈이나 뺄셈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때 나중에 결합이 돼요.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괄호를 안 하고 답을 실행하면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괄호를 하면 우선순위가 높아지잖아요. 1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5에서 1900 몇 년이라는 거를 빼고 1 더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알지 뭐. 안 해보면 아, 우리 책에는 2014에서 빼라 그랬는데 올해가 2015년도니까 2015에서 뺀 것뿐이고. 아, 이거는 작년도에 이 책을 출간했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2014를 기준으로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년도 책에 보면은 2016년에 나오는 책을 보면 2015에서 빼라 그럴 거라고 분명해.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지, 이거, 이거. 얘를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나이가 18 하고 나오지, 이렇게 제대로. 이제 제대로 나오지. 이때 따옴표에도 상관없어요. 숫자끼리 결합해도 글자가 되고, 숫자랑 글자랑 결합해도 글자가 되고, 하여튼 M%라는 거는 본드야, 본드. 좌우를 붙여라, 이거지. 붙여라.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얘가 순위가 지금 5등, 2등, 3등이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다가 몇 등이라고 출력을 하래. 그럼 뭐 해? 여기 뒤에다가. 여기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아까 출력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출력하면 5등, 3, 2등, 2, 뭐 2, 1 이렇게만 나오는데 여기다가 M% 등하고 출력하면 뭐가 돼요? 몇 등하고 나오겠죠? 여기다가 뒤에다가 F% 쓰지고 등을 쓰면은 몇 등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등자가 붙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는 결과에 몇 등이라고 출력하시오, 뭐 몇 개라고 출력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밑에 보면은 M% 연산자를 사용하세요라고 나오거든 문제지. 그러면 등할 때는 따옴표 그, 메시지니까 메시지니까 숫자 같으면 M%를 붙이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등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라는 게 아니라 야 등이라는 값이 있대. 이름 상자에다가 등이라고 이름 상자에다 등록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등이라는 뭐가 있대. 개를 결합하라 이런 건데 컴퓨터에는 등이라고 등록을 해놓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에러가 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반드시 따옴표에다 써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에다 결합을 하던 숫자만 결합하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름 상자는 숫자로 시작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글자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글자로. 그러니까 이런 건 둘 다 맞지만 예를 들어 이거를 따옴표를 빼면 오, 이거는 이건 뭐다? 틀린 거고 이거는 뭐다? 맞는 거고 이런 거지. 네. 얘는 둘 다 맞는 거고 얘는 둘 다 맞는 거고 얘는 둘 다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에 랭크 함수가 실기 시험에 잘 나와요. 필기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필기 시험에는 랭크가 꼭 나와요.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아까 순위를 구할 때 누가 1등 했어요? 큰 숫자가 1등이죠? 아, 93점이 1등이라는 의미는 전 모르겠고 큰 숫자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숫자가 1등일 수도 있잖아. 육상 선수 10초가 1등이야? 20초가 1등이야? 숫자가 작아 1등이잖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명령을 거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는 랭크라고 쓰는데 이 값이 이 범위 내에서 그럼 이 범위는 F4번키 누르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쓰면 큰 숫자가 1등이야. 근데 뒤에 오더가 있어. 오더 컴마를 딱 누르면 해설이 떠.
큰 게 1등 할래? 작은 게 1등 할래? 물어요. 너? 작은 게 1등 할 거야. 이건 큰 게 1등 할 거야. 근데 큰 게 1등 할 때는 위에 거잖아, 위에 거. 0, 0, 0. 이건 안 써도 돼. 안 써도 큰 게 1등이란 뜻이야. 근데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 선수들은 숫자가 작아 1등을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밑에 걸 선택해줘야 돼. 그게 1이요, 1.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럼 1일 때는 써야 되고 0일 때는 안 쓰느냐? 아니에요. 랭크 함수는 0일 때 안 써요. 0일 때 안 써요. 근데 V룩업이나 H룩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는 1일 때 꼭 써야 돼요. 아, 0일 때 꼭 써야 돼요. 1일 때는 안 써도 되고. 또 달라요, 옵션이. 그러니까는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은 눌러보면 답이 되지만 필기시험은 외워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랭크 함수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는 랭크 뒤에 나와 있는 옵션이 0이면 큰 숫자가 1등이다, 0이면 작은 숫자가 1등이다. 작은 숫자 아니죠? 0일 때는 큰 숫자가 1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작은 숫자가 1등인데 안 써도 된다. 기본값이다. 아니죠? 0일 때 안 쓰는 거예요. 큰 숫자가 1등일 때 기본적으로 큰 숫자가 1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숫자가 1등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등수를 매긴다 그러면 점수가 커야 1등을 하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럴 때는 생략해도 되고 밑에일 때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거지. 써야 된다 이거, 이렇게 1, 1, 1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필기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거꾸로 뭐예요? 점수 낮은 애가 1등을 하는 거지. 그때는 그건 밑 뒤에 뭐라고 썼다? 옵션을 쓰는 거, 옵션을. 근데 이 옵션은 콤마를 딱 찍으면 뜨니까, 뜨니까 그 콤마 중에, 이 두 개 중에, 이 두 개 중에 또는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위에 거는 기본값이다. 여기 잠깐 보시면 붙여넣기 중에 보면, 여기 붙여넣기 중에 보면은 붙여넣기 수식, 갓 붙여넣기, 테두리 없음, 바꾸기, 뭐뭐뭐 많죠. 그 중에 제일 위에가 붙여넣기죠. 그때는 요거 대신 이거 눌러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개 목록 중에 요것도 보시면 밑줄 하나짜리 있고 밑줄 두 개짜리 있잖아요. 그 위에가 기본이거든. 그냥 누르면 밑줄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데이터에 가보면, 여기 뭐 데이터에 보면은 유효성 검사가 있는데 유효성 검사도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세 가지 중에 제일 위에 거, 얘를 쓸 때는 그냥 위에 거 눌러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거. 얘도 새로 고침이, 모두 새로 고침, 뭐 새로 고침, 뭐 고침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값 요거가 위에 거야, 위에 거. 그래서 여러 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기본이야. 제일 그게 기본이야. 그거 누르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닐 때는 화살표 눌러서 골라서 써야 되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예요. 수업료가 있는데 미납자 수를 고르래. 몇 명이 미납을 했는지.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 수를 구하여 수업료 미납자 수를 A15번째 셀 여기다 출력하래요. 근데 뭐 힌트가 나왔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 이 데이터 영역에서 미납자 수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납자라는 말은 빈칸을 미납자라고 표현한대요, 이 책에서는. 항상 문제를 이렇게 제공해줘요.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하는 건데, 첫 번째 카운트라는 함수를 쓸 건지,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쓸 건지,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쓸 건지 알아서 쓰래. 아까 문제는
맥스와 라지를 같이 쓰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세 개 중에 두 개를 쓰든지 하나를 쓰든지 다 쓰는 건 아니고 골라 쓰래, 골라 쓰래. 자, 그런데 볼게요. 카운트는요, 는 카운트 괄호 열고 이제 여기다 어떤 범위를 주면 는 카운트 A 하고 범위를 주고 는 카운트 블랭크라고 범위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냐면은 범위 중에서 숫자들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 블랭크는 범위 중에서 빈칸만 개수를 세는 거예요. 블랭크니까. 카운트 A는 카운트 올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뒤에 A가 들어가면 모두 올이라는 뜻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범위 중에서 숫자가 들어있든 글자가 들어가있든 하여튼 그것들의 개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빈칸이 아닌 개수. 이거지. 빈칸이 아니라는 말은 뭐라도 들어간 거죠. 눈에 뭐가 보일지 안 보일지 떠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걸리는 거지. 그게 숫자가 되든 글자가 되든 날짜가 되든 오류가 되든 뭐라도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를 성립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함수 써야 돼요? 카운트 블랭크. 빈칸이 민합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는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써야지. 카운트 블랭크 직접 써보셔야 돼요. 예. 는 카운트 블랭크라고 쓰면 다시 보면은 다시 여기 보세요. 는 카 CO 라고 썼더니 U까지 썼더니 아 이거 보이네.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럼 들어가죠. 그렇죠? 또 탭키 눌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를 범위를 잡으면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여기 범위 중에서 비어 있는 것만 개수사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바리 엔터. 네 사람 들어가면 네 사람. 네 사람이 미납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카운트 블랭크는 무조건 빈칸만 세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성적. 홍길동 90점, 뭐 1쯤에 80점 썼는데 비어있어. 이순신은 비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을 안 봤다는 뜻인 건지 점수가 나왔는데 아직 입력을 안 했다는 건지 모르지 그거는. 그런데 다 채점이 끝나고 나서 밑에 뭐라고 쓰냐, 비어있는 칸은 결시생입니다 라고 쓰면 뭐야, 아하 카운트 블랙으로 세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 옆에 결시라고 쓰면 뭐야, 와 이 사람 결석한 거구나 이런 거고. 어떤 사람 비어있어. 그건 뭐야, 그거는? 결시가 아니죠. 비어둔 거는 뭐야? 시험을 안 본 게 아니라 봤는데 0점인가? 0점이라서 안 썼나? 근데 어떤 애는 보니까 0이라고 써놨어, 점수에.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가봐야지. 선생님, 저는 비어있는데 뭡니까? 아, 너 0점이야. 라고 0을 쓸지, 너 90점 맞았네? 90이라고 쓴 걸지. 누락된 건지 그건 그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자라면 빈칸을 둘지 결시라고 쓸지 아니면 빵점은 빵이라고 쓸지 비워둘지. 또 일반적으로 0점 맞았으면 0이라고 쓰죠. 비워두면 뭐야, 아직 점수가 입력이 안 된 거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국제법에 걸려, 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말 성적 점수를 가지고 보는데, 기말 성적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니까, 만약에 는 카운트라고 쓰고, 기말 점수를 쭉 블럭 잡으면, 여덟 명 시험 본 게 나오잖아. 근데 행여나 여기 누가 안 보면 어떻게 돼? 누가 안 보면? 어? 일곱 명이네, 이거지. 피어 있으니까. 왜냐면 카운트라는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숫자만 센다 그랬잖아, 숫자만.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글자는 안 세요. 빈칸. 엑셀에서는요, 비어있으면 무조건 제외시켜요. 그래서 그 빈 것만 개수 세는 게 카운트 블랭크예요, 유일하게. 합계를 계산할 때 비어있다, 평균을 구할 때도 비어있다, 개수를 구하는데 비어있다, 비어있는 건 무조건 다 제외시키고 계산해요, 엑셀은. 빈칸은 엑셀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단 말이야.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어? 여기는 미납, 비어있는데 비어있다는 뜻이 뭡니까? 왜 비어놨어요? 물어봐야지. 담당자한테. 어, 미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써있다고. 그럼 이 미납은 뭐고 이 빈칸은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또 담당자한테.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어? 그러네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와서 하는 말이, 아, 비어있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래요. 말할지. 아, 비어있는 것도 미납이라고 그러네요? 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미납이라고 통합을 해야지. 이렇게 통일을 시켜줘야지. 아니면 미납자는 다 빼버렸지. 빼버렸지. 이렇게 해야 뭐가 계산하기가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납이라고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미납이나 나쁘나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글자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미납부라고 쓰든지 두 글자 세 글자로 다르게 하든지, 예. 그래서 구별이 되게끔 해야 돼. 글자의 내용을 갖고 분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건 두 글자 어떤 건 세 글자고 구별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눈에 빨리 들어와요. 아니면 미납이라고 쓰면 얘를 조건부서식에 들어가서 조건부서식에 들어가서 셀 강조규칙에 들어가서 뭐뭐보다 같으면 그래서 미납이라고 쓰면 색깔이 달리 보이게끔 이렇게 달리 보이게끔 색깔을 조정해 줘야지. 어떤 건 미납 어떤 건 납부 똑같은 두 글자로 됐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실무에서는. 네. 그러면 위험해요.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땐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자, 기말고사는 그냥 인원수를 세는 게 아니라 조건에 걸려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조건부 개수라 그래. 조건부 계산인데, 조건부 계산은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셀 수도 있고, 조건에 맞는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고, 조건에 맞는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죠. 우리 반 몇 명이니 하고 계산할 땐 무슨 함수 써요? 카운트를 쓸지 카운트 A를 쓸지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예를 보세요. 여기는 점수가 수업료의 개수를 세는데 카운트를 쓰면은 숫자가 없으니까 0이라고 나올 테고, 카운트 A라고 쓰면 글자는 4개밖에 없으니까 4명이라고 나오겠고, 근데 실제 인원은 몇 명인데?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원수를 계산할 때는 이 수업료라든지 점수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이름의 개수를 세야지. 이름을 누락시키진 않잖아. 이름이 누락되어 있진 않겠죠, 출석부상에. 그래서 이름의 개수를 세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인원수를 계산할 때 이때는 카운트 A를 세는 거죠. 카운트 A, 글자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그런데 축구 좋아하는 놈은 몇 명인지,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건이 걸렸죠. 조건이 걸렸잖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가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인지 야구인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야구를 좋아하고 쟤는 축구를 좋아하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라고 돼 있는 게 몇 개인지를 계산해 보는 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개수는 조건이 하나일 수도 있고, 축구 좋아하는 남자를
고를 수도 있고 축구 좋아하는 여자가 몇 명일 수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남자인 사람의 국어 점수의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계부를 작성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수를 계산해 볼 수도 있잖아요. 개수를. 그러니까 조건부 개수, 조건부 합계, 조건부 평균이 종류별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건부 개수죠. 그 조건이 뭔데요? 90 이상이라는 조건이죠. 어디에서? 기말 점수에서. 그럼 써야지 뭐. 는 count if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뒤에 s도 있죠. s는 복수형이에요. count if s 하면은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90 이상인 거잖아, 기말이. 그냥 count if만 쓰면 돼요, count if. 자, 가로를 열었더니 밑에 문법 구조가 뭐로 나왔어요? range, 범위가 어디냐고, 그 다음에 criteria, 조건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자, 는 count if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 범위, range가 나오고 criteria, 조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문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까 영어로 쓰면 range, criteria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90점, 90점 이상. 그럼 범위가 어디가 돼? 기말 점수에서 90점 이상인 걸 따지는 거니까 범위는 기말 점수가 돼야 되겠지. 범위는 기말을 선택해 놓고 조건은 딴 데 가서 걸면 안 되잖아. 우리 반 남자가 여자가 몇 명이냐 물어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불러 그 범위가 되는 거고 조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조건이 되는 건데 범위는 남녀를 블록 잡아놓고 조건은 90 이상이라고 쓰면 남자 여자 중에서 90 이상인지 모르잖아 의미가. 그래서 기말 점수라고 하는 이 범위가 범위가 되고 컴마 조건은 90 이상인데 90 이상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크거나 같다 90이죠. 따옴표 안에다 씁니다. 따옴표에다가 크거나 같다 90. 조건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따옴표에다 써요. 따옴표에다. 아까 우리 어떤 거 했냐면 여기에 조건을 걸었잖아요. 이렇게 크거나 같다 15, 작거나 같다 5만 썼잖아요. 이렇게 쓸 때는 따옴표를 안 쓰고 직접 해요. 그런데 이거를 수식으로 쓸 때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 써요. 자, 요렇게.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 안에다 써요. 그럼 답이 나왔나요? 그러면 90 이상인 경우가 하나, 둘, 셋, 세 명이니까 뭐 나오겠지 뭐. 근데 우리는 아직 실력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세봐야 돼. 어? 눈으로는 네 명인데 왜 답은 세 명이지? 그러면 내가 뭐 잘못된 거지 뭐. 그래서 반드시 함수를 계산해보고 육안으로 계산한 답이 수작업으로 계산한 답하고 함수 답이 맞든지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아직은 우리가 수준이 근데 여기다 명자를 붙이고 싶어요. 우리 책에는 그게 안 나왔지만 명자를 붙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 뒤에다가 여기다가 앰퍼센드 붙이고 명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명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몇 명 하고 나온단 말이야. 다음 문제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 함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수학에서 생각했던 계산 방식과 표현 방법과 엑셀 표현 방법이 약간 달라서 그래서 어려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엑셀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평균 점수가, 여기 평균 점수가 있는데 80점대라는 말은 뭐예요? 자, 문제를 제가 풀어볼게요. 여기다 평균 점수가 80점대인 경우를 세는 거죠? 경우를 세는 거예요. 그럼 80점대라는 말은 뭐예요? 크고 하나 같다 80이고요. 그리고 작다 90이죠. 그렇죠? 이걸 조건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걸 엑셀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평균이 지금 G4부터니까 는 countif 써주고 G4부터 G11까지 쓰고 범위 썼잖아요. 범위 조건을 쓰는데 따옴표에다 조건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80 쓰고 콤마 작다 90을 썼어. 이렇게 에러가 퍽 나더라고. 그래서 그렇잖아. 80보다 크거나 90보다 작으면 그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엑셀을 잘하는 대가한테 우연찮은 기회가 돼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엑셀에는 이렇게 컴마를 쓰고 이런 식으로 거지처럼 만드는 경우 없대라는 거야. 하나만 쓰래. 그럼 얘는 어떻게 씁니까? 더 쓰래. 뒤에다가 알아서 더 쓰래. 붙여서 쓰래. 그럼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80점 이상이면 몇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명이죠? 80점 이상이니까, 80점 대가 아니라, 80점 이상인 경우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빼줘야 되잖아. 빼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빼면 돼? 90점 이상을 빼면 되잖아. 여기다가, 빼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렇게 쓰면 80점 이상인 경우에서 90점 이상인 경우를 빼면 80점대만 남잖아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엑셀의 법이.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이거를 어떻게 썼다고요? 여기다가 이상 야릇하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아, 이렇게 작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엑셀 규정에. 조건을 쓸 때는 단일 조건을 쓰는 거야. 어? 그게 왜 그랬냐면, 여기서 생각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죽어라고 어떻게 했어요? 얘를 이렇게 써봤잖아요. 이렇게. 같은 줄에다가. 이거이면서 저거인 경우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이 나니까 컴마를 걸어버린 거야. 이렇게 걸어버렸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 야, 80 이상 90 미만이면 80점 때 되네 하고 계산을 했는데 엑셀은 뭘 컴마를 써? 이건 못 써.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90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빼니까 80 종류만 남잖아. 80대 것만 남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더라 이거지. 자,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입력해보세요. 는 countif 평균에서 블럭 잡고 컴마 크거나 같다 80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면 80점 이상이 되고 빼기 countif 또 쓰고 범위 잡아주고 컴마 따옴표에다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쓰면 3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요것이 조금은
엑셀 규정이니까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수학에서는 조건제시법이라 그래서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이 표현법이 엑셀에서는 안 먹는다 이거지. 안 먹는다 이거는. 이건 안 먹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엑셀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은 어려웠고요. 그 나머지는 뭐 설렁설렁 풀면 돼요. 자, 요거 볼게요. 여기는 뭐 쉬워요. 여기 팀명이 소문자로 돼 있고 소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팀명 앞뒤에 빈칸이 들어 있나 봐요. 보세요. 제가 이거를 왼쪽 정렬을 하니까 얘들은 왼쪽 정렬하면 딱 벽에 붙는데 요건 떨어지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에 딱 벽에 붙는 데는 떨어지죠. 좌우에 빈칸이 끼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빈칸을 제거하래. 그러니까 는 트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트림이라는 함수가 여기 책에도 써 있죠. 트림이라는 함수가 빈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빈칸 수성 빈칸이었는데 그냥 수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빈칸을 좌우에 뺐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건 왼쪽 붙이면 왼쪽에 붙고 오른쪽은 오른쪽에 딱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수성이라고 되어 있는 결과를 대문자로 바꾸래요. 그럼 이 밖에다가 upper, 발음이 좀 그래요. upper. 이렇게 upper라는 함수를 쓰면 이게 대문자가 되는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upper를 쓰고 trim을 쓰라 그랬는데 upper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trim은 좌우에 있는 빈칸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답이 되고요. 이게 대문자가 됐죠. 수원삼성. 수성. 그래서 국가명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래요. 코리아라는 글자에 K만 대문자로 가래요. 그 함수가 뭐냐면 프로퍼예요. 는 프로퍼라는 함수를 쓰면요, 프로퍼라는 함수 쓰면 첫 글자만,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가 돼요. 그리고 나라명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자, 보기 볼게요. 8번 문제 보면은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고요, 어퍼는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로어는 다 소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 함수 뜻이. 그러니까 7번은 어퍼도 써야 되고 트림도 써야 되는데 트림을 먼저 쓸 거냐 어퍼를 먼저 쓸 거냐 하는 거죠. 그럼 문제 요구 나열된 것처럼 어퍼를 쓰고 트림을 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퍼와 트림을 쓰시오 그러면 는 어퍼 쓰고 트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는 함수 2를 쓰고 괄호 열고 함수 2를 쓰면 이건 함수 2를 처리하고 나서 함수 1로 다시 처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문제는 공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냥 는 트림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거를 다시 뭐로 해라? 어퍼라는 함수로 다시 바꿔줘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트림을 먼저 쓰고 나중에 어퍼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순서는 어퍼가 먼저 나오고 트림이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계산할 때는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는 거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수학에서는 괄호가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트림을 먼저 계산하고 공백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밖에서 어퍼를 계산했으니까 대문자로 변한 거예요. 우리 수학 시간에 괄호를 먼저 쓰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엑셀을 읽고 배우니까는 수학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엑셀은 엑셀이고 수학은 수학이고
어우, 나는 오랫동안 안 배우다가 뭐 이런 걸 나오니까 헷갈리고 그런 거지. 다 아시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개를 계산했는데 보세요. 이 얘를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고 얘를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를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해주면 한꺼번에 나가요. 두 개 계산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 줄 계산하고. 한 줄 계산했잖아요. 또 여기 뭐 계산할 거 있으면 마저 계산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면 되지 뭐. 얘 따로 쟤 따로 두 번씩 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두 개 계산해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면 뭐 만 명이든 5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한꺼번에 촥 나가겠지. 그렇지.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거지. 자,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보시면 해설이 제가 설명한 거랑 달라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FX를 눌러서 문자 함수 중에서 텍스트 함수 중에서 여기서 또 어퍼를 찾고 뭐 트림을 찾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찾고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또 클릭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함수를 또 추가하고 뭘 쇼를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함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트림은 이거고 어퍼는 뭐고 외우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여기 써 있으면 못 외운다고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는 이 책의 저자는 고립규칙으로 그냥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 이거는 무슨 함수 저건 무슨 함수 하고 끄떡끄떡 넘어간다 이거지. 근데 우리 수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럴 거는 뭐하러 그냥 이것만 사들고 공부하면 되지.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함수를 분석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재무함수에 속한 건지 통계함수에 속한지 우린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냥 함수 이름은 아 문제 보기도 다 나와 있잖아. 트림을 쓰라 어퍼를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분석해 나가시면 되고 대신에 6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는 맥스에 는 라지에 뭐를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서 1번 맥스를 계산하고 2번 라지를 계산해서 3번 두 개를 빼면 답이 나온다라고 옛날 우리 수학 참고서에 나와있듯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특히 7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2014에서 빼던 2015에서 빼는데 괄호 열고 19 그걸 따옴표가 묶었지만 그냥 숫자로만 써도 돼요. 에퍼센트 묶고 그 다음에 괄호를 묶은 이유는 뭐예요? 뺄셈을 먼저 하기 때문에 엠퍼센트를 묶어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괄호 안에 묶었다 그랬잖아요. 그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 이상으로 그 수식에 관한 설명은 잘 되어 있으니까 수식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75쪽에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빼면 80점대라고 하는 수식이 나온다라는 것도 설명이 나와 있고 앞부분에 해설이 나와 있고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글자를 읽어보셔야 돼. 제가 이 책에 있는 걸 뭐 그냥 카세트처럼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은 세밀한 거는 책에도 있고 책에 없는 건 제가 또 떠들었으니까 두 가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78쪽에 나와 있는 기출 따라잡기에 나와 있는 함수 얘를 풀어볼 겁니다. 여기도 랭크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운트나 카운트 if 중에서 알맞는 걸 쓰고 M% 연산자를 쓰래요. 몇 명 하고 쓰래. 그 다음에 3번도 뭐예요? 몇 명 하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M% 연산자 쓰는 거잖아요. 뒤에 명자 붙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4번도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 하고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돼요. 오늘 공부하신 거는 수월한 함수예요.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생소해서 그런 거. 생소해서.
처음 보신 거니까. 근데 저 뒤에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뭐 골 아픈 것도 있어요. 이해하시면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 때려잡아 주게도 못 외워요. 근데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애를 쓸게요, 제가. 수고들 하셨습니다.